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에 올라온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킹패스 업데이트 시즌4가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최근에 개발자님들을 통해서 하나씩 업데이트가 공개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소식으로는 마그마와 빙빙 각성이 등장을 했었고요. 새로운 레이드와 던전의 보스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오, 자, 과연 이번주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 주에는 킹피에서 특별한 잠수함 패치는 없었는데요. 대신 개발자 서버들의 날짜들은 최신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쯤에는 페오디젠님이 힌트를 공개해 주셨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 익스플로전 폭발하는 템이 공개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요번 주 이스터에그는 드래곤님이 공개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짜잔! 지금 보시면은, 오, 두 가지나 추가가 됐는데? 왼쪽에? 최근에 저희가 그리핀 마그마까지 저거까지 리뷰를 했었는데요. 빙빙의 각성처럼 이렇게 탈 수 있는 스킬이 등장을 했었죠. 요번 주에 등장한 아이템은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아이템이었는데요. 아이스 탱구 로우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 기칸에서 본 것 같은데? 여러가지 애니메이션들에서 등장하는 탱구 가면 요거 알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기칸에서도 요 탱구 가면을 쓴 아저씨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나이트 블레이드 유루 파이널인데요. 확실히 리메이크나 각성이 된 최종 유루의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의 유루랑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 손잡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요. 자세히 보면은 무슨 드래곤 모양의 손잡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시즌4 힌트들이 디코에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빙빙이랑 마그마까지 공개를 했었던 모습이고, 이렇게 페오디즈님의 포탈 스킬도 공개가 되었었고요. 짜잔! 드래곤님이 또 이렇게 유루 관련 힌트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유루의 눈이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마도 요 최종 유루의 가운데 들어갈 모델링인 것 같죠? 과연 요 최종 유루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일지? 자, 그리고 드디어 폴리 개발자님의 힌트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짜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스킬이 공개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빛빛의 스킬인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일단 빛빛냠의 스킬을 써보면 이동기가 좀 비슷한 느낌인가? 확실히 Z나 X처럼 빛빛냠의 스킬들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아직까지는 이 짧은 영상 말고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빛빛냠의 각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예전 킹피의 빛빛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비스킬을 쓰는 것 같은데, 오, 비슷하긴 하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빛빛검의 부활이 준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3대장의 리메이크 각성이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죠. 드아! 이제 그럼 해양류 다음 보스가 등장하게 되는 건가? 오, 제발 좋은 상자 나와라! 과연 다음 보스는 무엇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요즘에 레전더리 상자가 엄청나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제발 동상자야! 안돼! 이잼의 맘무스 열매! 유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에서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엄청난 힌트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다면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